계란을 생각하며 유안진.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활골탈태란 그런 거겠지. 남에게 이끌려 사는 삶이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규칙에 이끌려 습관적으로 살아가지요. 많은 이들이 현실이 그러니까 하며 남이 만든 삶에 쉽게 동화됩니다. 그러기에 타인이 나를 비판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지요. 아니 비판당하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프라이감에 불과하다고 시인은 말합니다.